인성희 고문께서 오늘 시장을 정리해 주시는 한마디의 키워드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로 공개하겠습니다. 자, 인성희 고문은 오늘 청정하늘을 보다라는 키워드를 선정을 해주셨습니다. 최근에 뭐 신재생 에너지라든지 친환경 기조로 전 세계가 어쨌든 계속 패러다임의 전환을 겪고 있는 상황인데, 자, 이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투자 포인트를 좀 잡아볼 수 있을지 어떤 쪽을 바라봐야 할까요, 고문님? 예, 아무래도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그 그린 에너지 정책 드라이브를 걸었어요.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기존에 이게 뭐 최근에 들어서 시작된 게 아니고 벌써 작년 재작년에도 계속 이 탄소 배출권 얘기가 뭐 오래전부터 나왔었고, 최근 들어서 미국이 그린 에너지 드라이브를 거고 IRA 그 감축 법안도 거기에도 이제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 관련돼 갖고 미국 같은 경우 화력 발전소 온실가스 배출 제한을 2024년까지 완전히 제로로 만들겠다고 지금 선언을 한 상태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기존의 화석 연료를 완전히 이제 뭐 유럽 같은 데 좀 쓰고 있고 중국이 좀 많이 하고 있어서 완전히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그런 쪽에 좀 얘기가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얘기가 나올 것이고, 그리고 그 자동차 같은 경우에 배출가스도 10년 내 미국에서는 거의 50% 이상 줄이겠다고 하는 거거든요. 아무래도 자동차도 기존의 내연기관에서 이제 전기차로 완전히 탈바꿈이 되는 그런 형태가 될 거예요. 그래서 네. 그 여러 가지 탄소 배출, 그다음에 연결된다면 이제 폐수 처리까지 좀 연결이 되는데, 기존의 그 아무래도 태양광이라든지 풍력, 그다음에 원자력 관련해서 SMR 소형 원자력이죠. 네. 이거는 뭐 유럽 같은 경우는 또 안 하는 나라도 있고 또 하겠다는 나라, 새로 하겠다는 나라도 있고 기존 걸 없애겠다는 나라도 있고 해서 아직은 뭐 확실히 정체성이 드러난 건 아닌데, 어차피 그쪽도 환경 관련해서는, 그러니까 배기가스 관련해서는 아주 청정한 쪽이기 때문에 그런 거 관련해서 여러 가지 상황인데, 아무래도 오늘 좀 선정한 거는 그중에서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왜냐하면 기존 정부에서는, 그러니까 전 정부에서는 상당히 주요하게 올라갔는데 현 정부에서는 덮어버리고 이제 또 원자력 쪽으로 하다 보니까 약간 좀 시세가 좀 죽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해서 태양광 관련해서 종목을 한번 선정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탄소 배출권과 관련해서 태양광 쪽에 조금 더 집중을 해보면서 종목을 그러면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고문님 그러면 어떤 종목을 좀 선정하셨나요? 예, 오늘 선정한 종목은 신성 ENG입니다. 신성 ENG. 예, 신성 ENG 봐야 될 게 한 세 가지가 있어요. 실적, 지분 관련, 그다음에 확장성 이런 네. 부분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어요. 가격 자체가 좀 싸고 아무래도 거래가 좀 집중되는 종목으로 최근 올라가는 특징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종목을 선정했는데, 이 회사는 원래 태양광 모듈을 생산하는 회사인데 이 회사가 원래는 크린룸 사업을 하는데 태양광 모듈을 이제 생산하고 네네. ESS 저장장치, 그다음에 태양광 발전부터 시설까지 전부 다 하는 회사인데, 작년에 그 애틀란타에는 반도체 2차 전지 관련해 갖고 현지 법인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쪽에서 확장성을 좀 고려하고 있는데, 이 회사가 실적이 작년 실적이 매출액은 46%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은 210억이 나는데 이 전 분기에 대비해서 거의 8.8배가 증가하는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영업이익이 매출보다 상당히 늘어났고 이 영업이익이 올해도 거의 한 70% 이상 성장할 것으로 지금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적 분은 상당히 좋은데 대주주 지분율이 22%밖에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개인 대주주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그거에 관한 논란 얘기는 없어요. 없지만은 만약에 이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성장을 하면서 뭐 매집이 어느 쪽에서 된다면 아마 그런 얘기도 차후에는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갖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 정도는 아닌데 하여튼 개인 대주주가 다 모아봐야 지금 한 22% 수준밖에 안 돼서 상당히 작다는 거. 그리고 하나는 판교에 글로벌 비스라는 센터가 얼마 전에 지어졌는데 그 외장 부분, 그 벽 부분이죠. 네. 그게 전부 다 태양광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 그러니까 건물 일체형 태양광 모듈이라는 BIPV 솔라 스킨이라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그 솔라 스킨을 건물 외벽에다 완전히 입혔어요. 기존의 태양광은 뭐 유휴 부지나 아니면 건물 옥상 그쵸. 태양을 받을 수 있는 곳에다가 따로 설치하는 부분이었다면은 지금은 건물을 새로 지으면서 건물 외장을 솔라 스킨으로 태양광으로 완전히 덮어버리면서 이것이 기존의 방진 기능 강도도 있고 컬러도 다양하게 할 수 있다는 것 그다음에 여러 가지 그 건축 자재로서의 기능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것에서 한번 그 확장성을 생각해봐야 되지 않을까 건축과 관련돼서도 연결되지 않을까라는 그렇네요. 쪽에서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생각이 들어요. 그제 거래가 폭발을 했어요. 그리고 어제 오늘 조정을 받고 있어요. 근데 조정받는 폭이 좀 올라갔다 빠지면서 윗골을 다면서 조금 좀 커지긴 했는데 워낙 그제 거래량이 집중되면서 수급에 어떤 중심 수급의 시각이 포착이 됐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가격 싸고 실적 좋은데 이제 올라가면서 거래가 터졌다. 하루 이틀 조정받았다. 전체적인 시장의 방향성은 없어요. 따르면 수급에서 다시 몰릴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해서 저는 목표가 2,900원 그리고 거의 개인 매수 기관에 외인은 좀 매도라고 기관 개인이 사갔거든요. 기관은 네. 꾸준하게 매수 쪽으로 틀고 있고 그렇다면은 개인 매매의 수급에서 목표가 한 2,900원까지 보고 매매하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친환경과 관련된 이 태양광 쪽에 오히려 좀 주목을 하셨는데 신성 ENG를 선정을 해주셨네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건물 외관 외벽을 태양광으로 함께 건물 건축과 건설과 함께 엮이면서 뭐 모멘텀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신성 ENG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고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저희가 김태성 이사께도 함께 공유를 해드렸죠. 어떤 네. 종목을 좀 생각하셨나요? 일단 KC 코트렐이라고 하는 종목에도 KC 우리가 코트렐. 한번 관심을 네. 가져보는 것도 어떨까라는 의견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하고 탄소 포집하고는 조금 다른 개념이다라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에는 A라고 하는 기업에 나라에서 이제 유료로 이 배출권을 사서 배출할 수 있는 그 배출권을 이제 주거든요. 근데 이게 배출권의 가격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당연히 기업 입장에서는 탄소 포집 기술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올 초에 아무래도 공장들의 가동률이 그다지 높지 않다 보니까 탄소 배출권의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 탄소 포집 기술이 다소 조금 시장에서 소외받긴 하나 여전히 친환경적 혹은 글로벌적인 이 시황을 고려해 봤을 때는 탄소 포집 관련주들은 중장기적으로 저는 꼭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기준으로 봤을 때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CCS죠. 그러니까 이산화탄소 포집 연구 사업을 계속해서 이제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제 RHDS라고 합니다. 이제 중진류를 탈황촉매를 해가지고 이제 재사용하는 그러한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이제 탄소 포집 관련주로도 엮이는데 최근에 주가의 흐름은요. 탄소 배출권, 탄소 포집 때문에 올렸다라기보다는 이 희토류 관련주로 엮이면서 지금 굉장히 큰 시세를 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국이 결국 희토류를 무기화한다라는 이야기가 나왔고 또 이제 그에 따라서 대체제를 또 가지고 있는 바나듐이라고 하는 이 광물을 또 이제 관리하고 있는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또 수혜주로 뽑히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붙어지면 지금 올라온 상황인데요. 저는 희토류에 대한 노이즈 그리고 탄소 포집이라든지 환경적인 문제에 대한 이슈들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신에 이 KC 코트렐을 가지고 오면서 제가 나름대로 고민했던 부분은 시총이 그다지 크지 않다라는 것. 그러니까 네. 시가총액이 크지 않다라는 것은 작은 거래량으로도 변동성이 커진다라는 것을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손절라인을 조금 짧게 잡으시고 단기적인 트레이딩에 능하신 분들마저는 공략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한번 드려보면서 네. KC 코트렐 같은 경우에는 3,200원이라는 가격대만 이탈되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네. 현 구간에 매수를 하셔서 4,200원, 4,500원대로 한번 목표를 잡고 매매를 해보시는 전략이 가장 좋지 않나라는 의견.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 조금 더 편안하게 가져가실 분들은 고문님이 가지고 오신 종목을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저는 만약 단기적으로 트레이딩을 한다라고 하면 KC 코트렐도 네. 또 하나의 다반지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